버터 들어간 풍미 다를 거려. 풍미 한번 좀 먹어볼게요. 그냥 비주얼상 어때? 너무 괜찮지? 난 너희들을 먹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자, 어쨌든 요리책 때문에 오늘 또 뭐 요리를 하게 됐네요. 30대 때 요리책을 보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잘난 척 안 하고 젊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진 요리책. 자, 이제 늙었기 때문에 20년이 훌떡 지난 이 짬밥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몸이 그때부터는 쇠했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근데 그때 했던 거하고 다르게 완전 초진화된 거죠. 아, 이런 것도 파스타 리조또가 될 수 있구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떨면서 요리했던, 아 그래 리조또는 이렇게 해야 돼. 응? 뭐 쌀을 뭐 몇 시간 전에 불리고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쌀을 굳이 불릴 필요 없이 어제의 밥. 해물 같은 거 빨리 익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쌀을 익히느라고 오래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밥 이렇게 이용하시면 훨씬 빨라요. 올리브 오일, 마늘 좀 넣으시고요. 아까 새우 이 머리 있죠. 요거 하나 정도 육수에다가 새우 머리. 리조또 할 때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 풀어주면 껍질만 빼내면 돼. 여기다 이렇게 볶으세요. 조금 센 불에 하는 이유가 딱 응고되면서 붓까지라고. 예. 네. 하면 요거 이렇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다리 이렇게 걷어내고. 네. 새우 머리 국물 안에 넣으면 이렇게 퍼질 때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여기가 뿌얘지거든. 그래서 아까처럼 올리브오일에 볶든가 해서 이 안에 있는 그 액기스를 다 끄집어내서 볶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새우 비린내가 안 나요. 새우 내장에서도 잘못하면 비린내 나거든.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새우를, 새우도 그냥 이렇게 큼직, 식구들이 먹는 거는 큼직큼직하게 새우도 많이, 이렇게 해서 양파를 넣고 올리브오일 조금 더. 이때 소금.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오늘 예쁘게 이 정도만 합시다. 밥을 살짝만 볶을 거예요. 살짝만. 이제 이럴 때 불을 넣어도 돼. 해놓은 밥이니까 이렇게 볶아주면 그 전분 풀어 나오는 게 덜하지. 밥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여기다가 새우를 넣는 거. 이렇게 육수를 불 거잖아. 육수를 부면서 이제 새우에서 나오는 물이 요 밥에 이렇게 어우러지게. 아우, 이거 보세요. 새우 이렇게 많은데. 불을 올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육수, 디포리 해물 다시팩하고 프랑스에서 산 허브가 들어가 있는 부케가르니하고. 다시물을 이렇게 내는구나. 새우 리조또에도 쓰고 파스타. 바로 그 육수를 요거는 우리 공효사님께서 재배하신 시금치. 그다음에 처음부터 할게 뭐냐면 좀 매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여기 이렇게 또 하나 여기 샬롯, 그다음에 파슬리, 갈릭 조금 해서 이렇게
끓을 때 풍미가 쭉 빠져나오게 요런 거 사두시면요 생도 좋지만 풍미가 확 우러나요. 말린 게 냄새 너무 좋잖아. 그치? 여기 나가. 엄마 파가 너무 좋아서 버터하고 마지막에 요거 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네.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 버터를 넣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처럼. 그럼 리조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거 다 됐고 이제 이렇게 위에 살짝만 뚜껑 닫을 거야. 그래서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오게 버터 풍미랑 쫙 들어가게 하고 나서 우리 퍼서 먹을 거예요. 하, 다 그대로 버터 들어간 풍미 다를 거려 보이시죠? 한번 저 먼저 살짝 이제 위에다가 후추 넣어요. 뒤적거리 버터로 가졌습니다. 맛있겠다. 자. 아우 엄마의 또 시금치가 한몫한다. 재해석한 새우 리조또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훨씬 더 맛이 성숙해졌지. 이제 내가 뭘 좀 아니까. 30대 때는 한 6, 7가정을 다 했지만 먹고 나면 약간 설풋한 맛 있잖아. 그냥 열심히 했네. 여보 맛있어. 하고 남편이 먹어주지만 지금은 간단 뚝딱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해물 토마토 스파게티도 그때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아니 뭐 이렇게 과정이 많아.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요리 학교를 간 거잖아. 1999년 해물 토마토 스파게티에 대한 2023 생화 파스타. 그게 생합. 제가 생합을 참 사랑하는 식자재라 생합물만 가지고 굉장히 촉촉하게 꼭 먹을 수가 있거든. 자, 이런 게 파스타가 신선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파스타는 맨날 토마토 저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국물이 이렇게 많이 생겨. 그래서 진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찍어 먹으면 네, 짭짤해요. 파스타 삶을 때 파스타 면에 간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그래야 일단 양념을 할 때 양념 과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그 정도? 굵은 소금 넣어요. 물에다가. 자, 얘가 지금 끓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펠리니를 참 좋아해요. 카펠리니가 아주 얇은 파스타면 그래서 그걸 엔젤 헤어라고도 해요. 예. 요렇게 베이스가 국물로 낭창하게 나올 때는 카펠리니를 그리고 조금 토마토나 뭐가 이렇게 양념이 많이 두텁게 묻어서 먹어야 되는 라구라든가 이런 거 그냥 두꺼운 면 쓰셔야지 그 전체를 다 느끼실 수 있거든요. 면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네. 올리브오일 편마늘 여기에다가 그리고 처음에 여기다가 후추하고 소금을 넣는데 소금은 안 넣을 거고요 후추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걸쳐. 네. 이렇게 하나. 옛날에 왜 이거 벽에 이렇게 확 던지잖아. 거의 다 됐어요. 이게 딱 좋아. 그 다음에 얘를 볶을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 많이 넣는 거야. 좋아. 바글바글바글바글. 이때 뭘 넣냐면 마른 마늘하고 매콤한 거. 이때 넣는 거죠. 이제 불 올려도 되죠. 끓여야 되니까 얘를. 좀 졸여야죠. 얘 다 됐어요.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면 돼. 여기에 이제 이거 이번에 여행 가서 사왔어. 여기다가 됐어. 국물 한번 좀 먹어볼게요. 넣으세요. 꽃 넣어요. 하얀 고추 하나. 어떡해. 그냥 비주얼상 어때? 너무 괜찮지? 이거 안 자를게요. 이따가 먹을 때 자를게요. 자, 이제 투하. 요때 아까 이거 간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국물 있는 간다 그랬잖아요. 살짝. 이것도 제 방식이에요. 나름대로 터득한. 어쨌든 쫙 한번 볶아놓은 다음에 와인까지 들어간 다음에 얘를 살짝 넣으면 얘가 살짝 겉돌아요. 네, 그래서 시원한 맛이 나요. 아유, 그렇게 안 끓여. 나중.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넣으면 끓이는 거지. 자, 이것도 역시 흰 줄기만 담을 거예요. 바로 올리고 근데 지금 너무 금방 하지 않았어? 난 너희들을 먹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담아볼까요? 돌려가면서 2023 생합 파스타 완성. 정말 열심히 살았던 30대의 그 요리 원칙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네. 그 원칙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본 아이아이 대신에 응용 못해. 맛이 안 나. 네. 그래서 아, 기본에 충실하게 참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 세월이 더해져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지. 그래, 덕분에 옛날 생각도 해봤고 오늘 덕분에 서양 요리 좀 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보여드릴 파스타 많거든요. 서양 요리 좀 조금 한번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맛있게 요리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맛있는 한 주 되세요. 예, 입맛도 맛있고 정신적으로도 맛있는 일이 많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 돼, 얘들아. 빨리! 됐어. 이제 섞어. 빨리 먹어, 이제. 식은 죽인다.